기다렸다가 천천히 빼주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고 강제로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발롱은 길어서 얘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눌러주세요. 팔이 아프니까. 아, 그러죠. 이거 두 바퀴 하고. 네, 두 바퀴 했잖아요. 가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나 온도가 윤기가 나나 이런 걸 보는 거야. 이 상태 다시 잡아주고. 됐잖아요. 이쪽도 되니까 한 번 더 잡아주고. 잡으면서 내쉬고. 이렇게 펼쳐서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내리면. 얘만 계속 돌리세요. 이제 떨어졌네. 그죠? 그럼 어떻게 원장님?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옳지. 나이스. 오케이. 자, 1차적으로 저희가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하고 쭉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하고 아이롱하고 네, 이렇게 해서 빗을 따라서 가세요. 빗이 결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뜸 정도 뜸,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통통통 하고 튀어 올라와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는 건 젖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쉽게 올라와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하셔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끝이 다 올라가면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꼭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번 콕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시고 이제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 바퀴, 네 바퀴 모발 끝까지 또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네, 애써서 처음부터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돌리겠다고 길게 하시다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용이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쭉 펼쳐주신 다음에 네, 완전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어때요? 아직까지 덜 건조가 됐으니까 안 빠지겠죠? 자, 살짝 있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자, 백팩트의 세 번째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폴리 네 번째 판넬 마지막이죠. 열 번째 네, 마지막인데 폴리 분사 한번 했습니다.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질을 한번 싹 건조,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네.
빗 위에 아이롱이 있고 빗들을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아이롱이 따라갑니다. 네, 폴레를 분사를 하니까요 모발 끝이요 뜯기지도 않고 이렇게 와인딩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폴리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피카는 10개로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슉 건조되면서 와인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져주세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봐봐요. 그죠? 그래서 모발 글러브 안으로 끝이 싹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탁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딱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딱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똑 잡으시고 두 바퀴 반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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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위에 네, 요렇게 해서 예, 10개로 와인딩 끝났어요. 자 위에 보시면 트리플로 2개 자 보시면 우측에 2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좌측에 2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백파트에 4개로 해서 그러니까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7mm, 13mm로 뿌리 살리고요. 17mm예요. 자, 네, 지금 오늘 이틀째예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뺐다가 자, 그대로 와인딩 예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에는 이렇게 공부해요. 지금 또 와인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연화해서 하는 거예요. 가발이지만 똑같이 사람 모발처럼 미친년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와인딩 하기가 쉬워요. 네. 또 돌려볼까요? 네. 옳지. 네. 잘하죠. 우리가 가발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사람 머리 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다 연습하지 마시고 가발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빗을 빼면서 펼쳐주세요. 옳지. 네,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